들리나요? 안녕하세요. 들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 들리는 저 이상해졌어요. 듣나요? 내가 들리나? 도현이 목소리도 들려요. 들려요. 네, 도현이도 됐어. 된다고 네, 합니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바이브 파티룸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4명, 5명으로 나눠서 1부, 2부로 나눠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예스. 저는 준서고요. 네. 저는 이준이고요. 저는 무진입니다. 네, 저는 제이민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1시간씩 총 2시간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네. 하면서 같이 음악도 듣고,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 네. 사실 저는 유진이 아니라 도현입니다. 네. 지금 파티룸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드리면은 방 제목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파티룸의 링크를 이제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이제 BH3의 이 파티룸을 친구분들께도 이제 공유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들으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오, 네. 네, 많은 사람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냥. 네, 그렇죠. 그리고 말풍선 버튼을 누르시면 채팅창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채팅을 많이 많이 해주시면은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에 대해 궁금한 거 아니면 이번 앨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예.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컴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컴백을 한 기념으로 또 이제 저희의 노래. 그럼 대시를 한번 좀 들으면서 이 네. 얘기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노래를 틀 건데, 노래가 크게 들리시는 분들은 이제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그렇죠. 각자 이제 조율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노래를 틀어놓고 저희가 얘기를 할 텐데, 네. 이제 노래, 너무 정신이 없다 하면은 이렇게 엄청 조그맣게 조절을 하실 수 있고, 노래를 크게 듣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또 키우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시, 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언택트 청음회 네. 언택트. 시작해 볼까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 이제 주제가 약간 저희 앨범 곡들을 이렇게 트랙별로 하나씩 들어보면서 맞아요. 얘기도 리뷰를 하는, 하고, 네. 네. 오케이.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트랙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트랙은 걸음마입니다. 걸음마. 빰빰. 무진 오빠 오늘 사투리 장난 없네. 장난 없어. 어느 나라 말이죠, 거기는? 아, 제가 한 말이요. 네.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무진 씨한테 배운 사투리. 아, 그렇군요. Yeah. 아, 네. 아, 참고로 저는 사투리를 이제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네, BA1직선 여러분들이 점점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이제 안 쓰려고. 아, 네. 그게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합니다. 앞으로 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아. 지금 댓글에서 팬분이 걸음마 걸음마 이제 수능 금지곡으로 등극했다고. 아니 와, 전 중독성이 진짜 좋아요. 그럼 뭐. 아, 도윤 씨, 걸음마 걸음마. 네. 도윤 씨 곡이 수능 금지곡이 되는데, 뭐 이런 소원 같은 거 없어요? 아 본인이 수능 봐야 되잖아요. 제가 수능 안 쓰고 있는데, 아, 맞네. 아 제가 어쩌면 큰 그림, 경쟁, 아 아닙니다. 네, 이곡 가이드 버전 처음 받았을 때 어땠냐고 하시는데, 어땠나요? 아, 저 진짜 저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 최애곡이 걸음마인데, 이 곡을 처음 이게
가이드 받았을 때부터 와, 이 곡은 진짜 좋다. 아,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좋아하는 장르기도 하고 되게 힙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 맞아. 아, 저도 무진 씨가 유난히 좋아해 줬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일단 곡의 이제 오피셜 설명을 드리자면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모두가 날 잡으려 한다는 노랫말을 이제 저희만의 그룹으로 풀어냈고요. 네. 리드 사운드가 매력적인 힙합 트랙에 독특한 래핑과 감미로운 보이스가 표현을 더해줍니다. 예, 그런 예. 노래군요. 네. 비하인드 같은 것도 이제 또 물어보시는데 아, 재밌는 비하인드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 어떤 거죠? 일단 그 걸음마를 이제 녹음을 할 때 네. 녹음이 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제 조금 그래도 급 이제 저희가 타이틀곡에 비해서 걸음마 녹음 이제 녹음실 빌린 시간을 좀 되게 짧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디렉을 굉장히 굉장히 급하게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다음 오케이, 끝나서 나가서 약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연습도 하니까 미리 마친 멤버들은 이제 집에 바로 보내는 그러니까 회사로 가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회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아, 네 그러면 뭐 민우견 가도 될 것 같아요. 뭐 김수현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던 게 영서형이랑 무진 형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케이 무진 형까지 다 끝내고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가 제가 떼창 부분 이제 올 파트를 받아야 되는 게 있었는데 네. 다들 나머지 집에 가버린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프렘 부분에 후후나다라다라다라후 이건데 이걸 생각 못한 그래서 제가 아, 한 5분 남았거든. 그래서 와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해서 이제 후를 제 목소리를 다 쌓기에는 이게 좀 뭔가 꽉 차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은 무진과 영서뿐인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목소리가 두꺼운 뭐 한결이 형이나 뭐 이제 뭐 준서 형이나 약간 이렇게 같이 할 생각을 했었는데 목소리가 되게 유난히 얇은 무진이 형과 영서 형이 남아가지고 일단 마이크 둘러싸서 일단 그냥 저 따라하면 돼요 후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약간 되게 잘 나왔어요. 뭔가 이제 저가 그래서 일부러 좀 더 후 완전 낮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음원을 들으면 또 그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이번 녹음할 때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후! 아, 그 녹음할 때. 네. 뭔가 제일 재밌었어. 그게 또 녹음을 진짜 급하게 해가지고 진짜 정말 약간 거의 무슨 그 타임워치 세팅돼 있듯이 정말 오케이 정말 급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약간 좀 스릴 있게 녹음을 했었어요. 맞아. 듣거나 이제 노래 들으면은 그 부분만 들리겠다고. 아, 또 이렇게 신경 쓰이면 거기밖에 안 들리죠. 아 무대도 보고 싶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저도 보고 싶네요. 뭐 maybe not. Okay. Alright. 이런 얘기 듣는 게 네. 너무 재밌다고 하시네요. 와 정말요. 또 개인적으로 뭐 재민 씨나 준서 씨나 또 뭐 비하인드가 없나요? 아, 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알지 네? 못한 뭐 아 이거는 이거는 얘기 안 하려 그래요. 아 이거 이렇게 있나 보네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저희 뭐지 후렴에 그럼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거기를 두현이가 포인트라 생각을 해서 약간씩 계속 이렇게 저한테 부르는 거를 주문을 조금 다르게 계속 이렇게 형 이렇게 해볼까요 하다가 엄청 빠르게라는 거예요. 그 걸음마라는 거를 그럼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연습하지 않았던 거죠. 아 걸음마 이렇게 해가지고 디렉 두현이가 녹음할 때 계속 오케이 더 빨라야 돼요, 형. 더 빨라. 그러니까 그럼 막 이렇게 나와야 돼. 녹음 전체적으로 아... 진짜 스피디하게 진행돼가지고 그냥 욕하고 바로 다시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 더 빨리. 다시 할게 한 번 더 빨리.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짜 딱 그 여러 개가 쌓여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네. 내가 걸음마 이게 네 번이 나오잖아요. 걸음마 근데 세 번째까지 하고 은희의 더 빨리 주문이 머리에 쓱 스쳐가서 지나가지고 걸음마 아 맞아
되게 목소리가 여러 개, 이게 트랙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중에서도 이제 그런 좀 튀는 것들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다 들리죠. 그래서. 근데 아마 잘 그렇게 체감은 안 되실 건데 저는 이제 그때가 기억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대시는 진짜 대시에 갇혀 있었잖아. 갇혀 있었죠. 예. 대시. 나는 Dash. 그 곡도 명곡이라 생각합니다. 아, 또 이제 또 그 곡에 대한 얘기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 그럴까요? 마침 대시가 나와. 대시 인스트긴 한데요. 네. 그렇네요. 네. 비하인드를 비하인드 정말 다양하니까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시 대시가 네. 무슨 곡인지 아, 대시가 어떤 곡인지 네, 작곡가님께서 아 저요 작곡가님께서 작곡가님께서 있지만 네. 그, 네. 그 저희 팀의 네, 멤버이기도 하죠. 대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 우리 서서 씨가 어, 한번 네.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이 디세이잖아요. 네. 이제 긴 여정을 시작한다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네. 그거의 첫 저희의 앨범 타이틀곡인 대시가 앞으로 달려나가겠다는 저희의 아. 앞으로 이제 여정을 달려나가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고 있는 곡이고 아. 저희가 약간 후기 랩이 있잖아요. 예. 약간 랩송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와 이제 래퍼들의 이제 그런 매력 있는 비트 아, 매력 있는 목소리와 네. 또 보컬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yeah. 잘 어우러져서 대시 곡이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예, yeah, 아, 그렇죠. 네. 정말 어쨌든 좋다. 네, 좋다. 네, 네. 맞습니다. 대시는 이제 저희가 뭐 안무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네. 또 그래서 또 각자 에피소드를 한번 말을 해볼까요? 네, 그럼 작곡가님은 혹시 어떤 에피소드가 있죠? 아 저요. 전 네. 에피소드가 정말 많은데. 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 일단 처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멤버들 다 같이 하기 전에 저 혼자 이제 작업할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이 앨범 중에서 가장 뭔가 애정이 있는 거는 대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대시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제일 자주 듣는다기보단 약간 이제 제일 좀 다 자식 같은 느낌인데 그치. 이제 제일 좀 고생하면서 키운 공을 많이 들였기 네. 때문에 그리고 좀 속을 많이 썩인 그래서 뭔가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애정이 많은 그러니까 이게 어땠냐면 대시를 작업을 이제 제가 처음 저희 일본 팬미팅 할 때 조스 활동이 딱 끝날 때 정도에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그 떠올렸었다가 본격적인 작업을 한 6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어쩌면은 회사한테 곡을 이제 보내고 이제 컴백을 위해서 곡을 일단 만들어 놓기로 목표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작업의 데드라인이 어쩌면 이제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뭔가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페이스에 맞출 수 없이 그냥 계속 해야 됐었던 상황이라서 사실 이게 정말 어쩔 때는 이게 뭔가 떠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치. 되게 어쩔 때는 이게 정말 금방 나올 수도 있고 걸음마처럼 이 곡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 버전이 있고 제가 제 폰에 제 이제 휴대폰에 이제 파일 중에서 대시 관련된 파일이 3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30개 넘는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많은 이제 신경을 썼던 곡이라서 뭔가 이제 그만큼 하고 이제 30 이제 버전 이제 한 27번 됐을 때 멤버들한테 처음 들어줬어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안 떨렸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원래 이제 이 곡 작업을 하면은 그 곡을 하루에도 이제 몇십 번씩 계속 들으니까 이게 판단이 잘 안 섰단 말이에요. 곡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가끔씩 이제 옆에서 이제 어드바이스가 필요한데 제 원래 작업한 스타일은 이제 최대한 어드바이스 없이 저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어떤 이제 어드바이스를 들으면 거기에 좀 신경도 쓰이고 또 이렇게 집중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들려주는데 아 정말 너무 이제 조금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계속 듣다 보면 별로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이민 씨한테 슬쩍 들려주기도 했고 또 무진 씨한테도 슬쩍 들려주기도 했고
와, 아마 우연인데 이 둘 다른 멤버들한테 아무도 안 들리고 이 둘한테 슬쩍 들려줬는데 둘 다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그때 좀 자신감을 갖고 계속했죠. 근데 또 멤버들한테 이제 처음 들렸을 때도 준서 형도 되게 좋아해주고 일단 무엇보다 사실은 만드는 입장에서 이게 저도 멤버기도 하지만 일단은 뭔가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 아티스트한테 곡을 주는 작곡가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를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들 생각을 했죠. 반응을 어떨지 또 마음에 들었지. 그래서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약간 가장 신경 쓰였는데 좋아해줘가지고 저도 너무 다행이다 싶었죠.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기대 이상으로 조금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로. 난 사실 노래를 처음 듣기 전에부터 뭔가 티는 안 냈지만 그 나올 곡에 대한 잘할 거라고 믿기도 했고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게 좋아가지고 노래가 좀 되게 엄청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멤버들이 이제 제 곡으로 하게 될 거라고만 알았고 이제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매일매일 작업실에 가고 해서 근데 멤버들이 이제 또 저의 그런 부담감이나 좀 이런 걸 아니까 최대한 뭔가 궁금했을 텐데도 좀 제 스타일에 맞춰주고 이렇게 이제 좀 내버려 둬줘가지고 고마웠어요. 정말. 이게 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탁탁국가님. 아, 감사합니다. 뭐 결국 뭐 잘 됐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음원 나오고 어제 맞죠? 어제 음원 나오고 되게 좀 좀 좋았을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Alright. 이게 처음 도현이한테 들을 때 그 에피소드라고 하면 에피소드인 게 있는데 도현이가 안 들려주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아. 그 곡이 어떻게 되냐라는 말도 안 물어보고 작업하고 있냐도 안 물어보고 그냥 맞아요. 그 작업실에서 그냥 같이 작업실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그 얘기는 안 꺼냈는데 자기가 이제 형 근데 왜 안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물어보면은 너 대답해줄 거야? 그러면 들려줘 막 이렇게 됐는데 얘가 형 안 궁금해요? 이래가지고 내가 들려줄 거야? 내가 일부러 안 물어봤지 들려줄 거면 들려줘 했는데 거기서 들려줄 때까지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아 저도 그래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거는 일단 형 일단은 일단 형 뭐 이래 그래서 아까 알겠어 다 알고 들을게 이제 아 근데 형 잠깐만요 계속 이거 30분 동안 하다가 형 근데 진짜 계속 끌어 만약에 안 좋아도 좋다고 맞아 이 얘기했어 진짜 얘기했어 형 진짜 무조건 좋다고 해줘야 돼요. 맞아. 제가 사실 이렇게 들으면 웃긴데 그 당시에는 정말 좀 어쩌면 그러니까 뭐 힘들다고는 안 하고 싶은데 어쩌면 좀 뭔가 마음이 약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말 이게 내가 맞게 됐고 해야 됐는데 저는 좀 어쩌면 기준이 높아가지고 이게 좋길 바랐는데 제가 이제 그 포인트에서는 이제 계속 듣고 계속 이어폰 끼고 스피커 속에서 계속 듣고 멜로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비트를 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질리고 너무 듣기만 해도 막 싫단 말이에요. 아, 뭔데? 그래서 이제 진행이 불가한데 여기서 누가 야 노래 좋다 계속 뭐 이제 힘을 주면은 그게 필요했던 스테이지였죠. 그래서 이제 한번 들려주자. 그래서 알겠다고 좋은 무조건 좋다고 하겠다 하고 마음속은 냉정하게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약간 표정 관리 잘 못해서 좋으면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면은 웃음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내가 들으면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듣고 있었어. 듣고 있는데 얘가 중간에 딱 끄더니 형 안 좋네. 형 왜 아무 말도 없어. 왜 그냥 웃고만 있어. 형 안 좋네. 이렇게. 아니라고 좋다. 네, 근데 이게 또 무조건 좋대야 돼요 하니까 좋다고 해도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기서 형 제가 좋다고 하라고 해서 좋은 거죠 이러는 거야. 아니 진짜 좋아 이런. 그때가 저희가 이제 작업실에 가면 이제 재민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재민이한테 좀 많은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치. 당시에는 작곡가님 이제 앞으로 작업할 때 한 번씩 여쭤볼게요. 곡, 예.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아, 그렇군요.
좋았습니다. 처음에 네. 들었을 때부터. 또 다른 멤버들은 이제 뭐 안무할 때나 뭐 그냥 다양하게 저희 타이틀곡이잖아요. 에피소드가 네, 저... 있을까요? 대시 춤 보니까 그 엘스 무릎까지 아프시다고. 아 엘스 아... 무릎이 아파도 저희 무릎 안 아프거든요. 네, 저희 괜찮습니다. 네, 엘스 무릎도 아프지 않기를. 네. 무릎이 아픈 안무가 있나? 있지. 난 있는 난 탁 꿇는 거 있는데 나머지는 모르겠. 아, 진짜 이번 활동 가장 소원이자 큰 목표가 아무도 다치지 늘 그렇지만 그럼 저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저희 건강합니다. 저희는 은근히 네. 되게 안 다쳐요. 제가 최근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이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그 어떻게 다쳤죠? 아 손가락을 그 처음에 이제 아, 이상하게 제가 이제 안무를 배우면은 이제 연습을 하면은 그 모서리에서요. 그러다가 이제 힘을 진짜 세게 줬어요. 근데 벽에 딱 박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똑같이 했다요. 똑같이 박았어요. 그래서 다음 그 옆에 있는 손가락 또 다쳤어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다친 건 아니어서. 저랑 충돌한 적도 있잖아요. 안무하다가. 아이고 꽤나 많죠. 제가 네, 이렇게 근데 약간 이런 귀여운 그런 건 있는데 저희가 크게 다친 적 없어서.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네. 무진 씨는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무진 씨는 에피소드 아, 네. 토즈 있잖아요. 아 예. 네. 아 일단 대시. 네 아직 네. 토즈 차례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대시 에피소드 대시는 아무 일이 없다. 대시에는 아,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시를 했기 때문에 너무 열중했다. 아, 그렇죠. 앞만 보고 너무 앞만 보고 대시했구나. 아, 주민이 이거 놓쳤네요. 아, 좀 멋있으시네. 네, 가사에 집중을 했죠. 앞만 보고 대시했죠. 아 무진이 랩파트에 대해서 얘기해줘요라고 댓글을 봤는데 랩에 다들 이게 놀라셨다고 무진이 형. 아 2절 랩파트요? 1절도 그렇고. Put that mask 이게 뭐 이게 제가 그쵸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녹음 전에 멤버들 한 명씩 봐주고 그랬었는데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원래 이제 원래 그 1절에 뭐더라?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봐주고 했는데 이제 제가 만들 때부터 이제 좀 멤버들을 생각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잘 하더라고요. 알아서 잘 해줘가지고 되게 좋았어. 찰떡이죠 무진이 형 파트도. 예. 뭐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지 메시지를 전하려던 메시지가 네. 있는데 무진이의 파트가 찰떡이었다. 네. 결론은 너무 소화 잘했다. 아... 그렇죠. 그걸 에. 사실 예, 그렇습니다. 이 파트 그가 그 처음에 곡 받을 때부터 그 뭐지? 도윤이가 아, 형 여기 했으면 좋겠다고 한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쩌면 제가 잘한 것보다는 우리 작곡가님이 잘 만들었죠. 나한테 잘 맞게. 네. 제가 원래 하려던 얘기가 제가 그거 이거였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멤버들 생각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이제 2절 거기를 무진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또 아까 얘기로 돌아가는데 작업할 때부터 제이민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저희 둘이 이제 같이 있으니까 제이민 형 이번에 제이민 멋있는 랩메이킹 내가 준비 중이라고. 네. 그래서 안심시켜줬는데 거기 이제 firstly get a beat 따라따라따. 원래 거기가 이제 제가 제이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본격적인 준비하면서 이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약간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지금 조화를 보면은 조화롭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욱이 이번에 최애곡 뭐예요? 저는, 라고 예, 네, 저는 겁니다. 저는 토즈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토즈로 넘어갈까요 이제? 토즈로 넘어갈까요? 이제 넘어가봅시다. 그럼 토즈 소개를 하면서 토즈를 한번 드립시다. 네. 작곡가님 토즈 소개는 제가 말이 좀 이번에 목소리 제 목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토즈 소개는 무진 씨가 한번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제가 토즈를 한번 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토즈를 제가... 소개를 잠시만요. 네. 제가 근데... 토즈가 발가락이죠. 네. 토즈가 그렇죠. 약간 다 내 발 밑에 두겠다. 네, all of my toes
아,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토즈를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토즈를 소개를 해볼까요, 말까요? 자, 할까 말까? 할까? 네. 아직 지금... 할까? 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재민 씨. 아이고, 잠깐만요. 네, 토즈는 네. 그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다 내 발밑에 두겠다. 네, 약간 그런 야망, 강한 네. 포부를 담은. 그렇죠. 이거는 딱히 해서 궁금하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영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가사적인 거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요, 이 노래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작업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목적이 있게 한 거고 이거는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데모였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하다가, 그래서 가사에 중점도 안 두고 그냥 I give it under my toes 이렇게 갖고 있었다가 그 주제를 이제 쓴 거죠. 이번 앨범에 어쩌면 곡들이 주제도 대시도 이제 뛰어가는 거고 걸음마도 이제 걷는 거고 토스도 이제 발이고, 그래서 좀 맞겠다 싶어서 토즈를 넣게 된 건데, 또 토즈는 이제 정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2주 전에 곡을 이제 또 완성시켜야 돼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녹음을 이제 저 혼자 하게 됐던 케이스인데 가사를 이제 쓰면서 그냥 사실 제가 갖고 이제 원래 저희 앨범 거나 작업할 때 조금 어쩌면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뭔가 이제 목적이 있고 이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아 이거 팀한테도 올려야 되고 팬분들도 듣기 좋아야 되고 뭐 이제 우리 그룹 잘 알려야 되고 그냥 뭔가 호불호 없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이런 여러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번 앨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 앨범 거는 아 그냥 그런 거 진짜 최대한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색깔 나오게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진행이 될 것 같았어요. 안 그랬으면 작업 못 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곡들이 다 그냥 정말 별 생각 없이 오직 이제 그냥 느끼는 대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색깔이 센 건 토즈라고 생각이 들어요. 토즈도 정말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술술 썼던 곡이에요. 해석은 그냥 제 얘기를 썼습니다. 그냥 제 얘기고요. 그런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네. 포부를 담고 있군요. 예. 토즈는 또 제가 옛날부터, 그러니까 도현이가 원래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들었었어요. 도현이가 자기 작업물을 진짜 잘 안 들려주는데 네. 언제 한번 그 도현이의 노트북을 탐구했던 적이 있어요. 도현이가 진짜 들려줄 수 있는 건 다 들려주겠다. 그러면서 다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이 앨범에 이거 꼭 들어가야 된다. 맞아요. 네. 이제 그게 근데 꽤나 예전이어가지고 네. 이게 그러니까 엄청 옛날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는 정말 그때 들려줄 때는 막 이제 이렇게 이번 앨범 제가 하게 됐을 때 막 재민 형이랑 얘기 많이 했었는데 재민 형이 네. 그 토즈 그거 넣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거는 너무 내 색깔이고 네. 그건 어쩌면은 조금 사람들한테 안 와닿을 수도 안 와닿을 수도 있고 뭔가 뭔가 이건 약간 나하고 비슷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안 하려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대시랑 걸음하고 나서 아 토즈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앨범에. 그래서 결국에는 넣었는데, 또 많은 제가 전 진짜 놀랐던 거는 발매되고 정말 의외로 토즈를 좋아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응이 좋아가지고. 좋아요, 노래. 진짜 좋아. 이게, 아, 맞아. 멤버들도 그렇고, 이게 약간, 아, 이거는 어쩌면 장르나 이런 창법이나 이런 게 조금 너무 좀 메이저 하지가 않아가지고. 케이팝에서 잘 네. 찾기 그래서, 힘든. 그래서 이거는, 좋아할 사람만 좋아하겠다 싶었는데, 뭔가 다들 그래도, 노래 좋다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토스로 알고 있었어요. 토스. 네. 아, 토스. 네. 원래 토스 해준다. 원래 그 의미는 네. 의미는 발가락이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얘한테 아 이게 이런 노래 이런 설명을 들은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저기를 막 토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야고 토스 안 할 거면 나한테 토스 하라고. 아우 래퍼예요 그냥. 저는 이제 그게 원래 이제 데모니까 저는 이제 멜로디 위주로 곡 쓰니까 이제 그럴 때 그냥 붙은 가사인데 그대로 가게 됐던 계속 얘들 다 달라요. 대시도 원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걸음마도 그냥 어머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나중에 가사를 붙인 작업을 한 것들이고 예. 토스는 그러지 않은 것. 근데 저도 제 최애 곡이 토즈예요. 오. 네, 그래서 물론 저희 타이틀곡 대시도 그렇고 걸음마도 그렇고 너무 좋지만 걸음마랑 대시 특히 대시 같은 경우에는 뭔가 타이틀곡이다 보니까 더 애정이 가는 느낌인 거고. 혼자 이렇게 듣거나 했을 때 최애 네. 곡은 토즈인 것 같아요. 네, 준수 씨 그건 어쩌면 제일 적게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제 저희가 걸음마랑 대시는 어쩌면 좀 질릴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아닌데. 근데 토즈는 이제 제가 딱 발매 며칠 전에 딱 보내줘가지고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제가 토즈를 그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들었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그때 들을 때 와 미쳤는데 너무 좋은데 이랬거든요. 네, 아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너무 좋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나중에 돼서 이제 퇴근할 때 이어폰을 끼고 저희 앨범을 쭉 들었는데 오. 토즈 그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오. 대박이다. 아 아리오토데마스 아주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무진 씨 아까 토스에 대해서 하려던 그 엄청난 얘기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무진 씨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빌드업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네. 표정이 약간 까먹은 듯한 표정. 아,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 했더라 이런 이 표정인데. 허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토스. 무진 씨가 얼마나 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는지. 토스 is T-O-E-Z. 와우! 와우! 이 얘기를 해줄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진짜 엄청난 에피소드다. 야, 진짜. 다들 몰랐지 않아요? 와. 이거 알 리가 없죠. 몰랐어.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토즈. 진짜 아, 웃기는 사람이네. 할 얘기가 뭐였냐면, 네. 그때 일본 갔을 때 방 쓸 때 네. 들려준 게 토즈인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 뭐였나요? 저는 그 답을 알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 그건, 진짜요? 그거 네. 다른 노래예요. 네, 그거 다른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 갔을 원래 계획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가기 전에 하나라도 끝내야겠다 해서 딱 끝냈던 노래가 있고 원래 네. 그게 토스 대신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끝내놓은 상태여서 그것도 이제 호텔에 있으면서 딱 불안한 거예요. 아, 이 노래 네. 별론가? 좋은가? 별론가? 이래서 딱 그냥 다른 노래 틀다가 자연스럽게 틀었어요. 내 노래 아닌 척. 저 이거 자주 해요. 무진이랑 있을 때. 네, 자주 해요. 근데 그냥 무진 씨가 이렇게 리듬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노래 어때요? 그러니까 웨이브 같은데?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말 안 하지 않았나? 우리 노래라고. 너무 궁금하다. 하여튼 근데 원래 그 노래였는데 딱 직전에 토즈로 이제 급하게 바꿨던 거고. 아 그래요? 네. 난 이게 인 줄 알았어. 그랬습니다. 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본 네, 그때 그랬고 일본에서 이제 대시를 처음 작업 시작하고 네,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네요. 민욱이 이번 뮤비에서 너무 강동원 선배님처럼 나왔어요라고 어떤 분 댓글에서 안 돼요. 너무 감사. 옆에서 네. 민우 형이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아, 저도 사실 얼굴이 이번까지 저도 사실 앞부분만 읽으면서 이제 뒷부분을 봤는데 되게 좋은 칭찬해 주셨네요. 민우 형이 이제 고개를 못 들고 있거든요. 정말 지금. 감사하지만 아닙니다. 이번에 완전 준서한테 반했어. 음색 최고. 감사합니다. 인정. 준서 형이 진짜 파트 너무 잘 살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거 약간 TMI인데 항상 녹음이 제일 빨리 끝나는 멤버는 준서 형? 준서 형이랑 준서 형? 준서 형이 제일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네. 딱 자기 뭐라 해야 되지? 딱 자기 그거를 딱 알맞게 준비를 해줘가지고 되게 뭔가 녹음 때는 진짜 든든했습니다. 부끄럽네요.
이번 자. 활동 뮤비가 네. 진짜 멋있다고 아. 저희랑 잘 어울린다고 하시는. 근데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긴 했지만 진짜 저희가 상상을 전혀 못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어떤 느낌인지. 거의 초록색 배경이랑 네. 이제 저희 이제 그 기차처럼 보이는 어떤 형체 안에서만 찍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예측을 아예 못했어요. 맞아요. 네, 딱 뮤비를 보고 나서 네. 이제 이렇게 나왔구나. 네. 되게 괜찮다. 뮤비는 어땠어요? 사실 나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 와. 나는 천재거든. 나는 이 감독님이 아 여기는 이렇게 뭐 하시겠다. 난 다 이 머릿속 예상을 하고 이 뮤직비디오에 그 액션을 취한 거지. 그러면 천재니까 이제 어떤 구간이 쓰이겠고 약간 이런 거 그냥 아예 애초에 그냥 재생을 됐겠네요. 그렇죠. 난 아 여기 아 이 부분 쓰이겠다. 아, 그렇지. 그래서 멋있다, 자기 파트 그렇게 맛깔나게 했노. 그렇지.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무진 씨는 아까 사투리 안 쓰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저 지금 서로만 쓰고 있어요. 왜 무슨 말씀 하는 거지? 아, 내가 또 별명이 또 천재죠. 아 진짜요? 네. 모르셨어요? 아, 무진이 별명이 천재. 무진 씨 알고 계시지 않아요? 했구나. 별명이 아니지 않나? 주서 씨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천재 아닌가? 무진 그 성이 천재 아니에요? 천재 무진 이렇게. 야. 천재. 네. 나는 성이. 그거네. 아, 저의 성 못했다. 그렇답니다. 네. 오케이. 무천.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네. 저희와 음성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 권한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윙틱 해가지고 이렇게 윙틱 하나요? 연결해서 목인가요? 네. 귀엽다. 윙틱. 저희가 윙틱 해볼게요. 오케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엽네. 이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네, 승인 받으시고 그 마이크 키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아이고.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엘스고요. 네. 오, 대박! 엘스시구나! 반가워요. 네. 엘스죠. 엘스님 이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앨범 너무 네. 좋고 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거 듣고 계신가요? 저요? 집인데요. 네. 그 뭐지? 약간 지금까지 이제 나온 저희의 컴백 그 모습은 어땠나요? 아, 토즈 이번에 앨범 너무 좋고 도현이 네.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안무 영상을 봤는데 네. 발소리가 9명인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네. 안무 연습도 엄청 열심히 했겠다 싶어서 좀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네. 되게 저희가 더 감동 행복하네요. 좋네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네.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요? 네. 고향이. 고향이? 그 자기소개하지 말고요. 아니야. 그 사투리 쓰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아, 저는 경상남도 통영이라고. 통영. 와우. 마산이랑 가까운. 통영 많이 가봤지. 통영 가까워요. 그래. 네, 맞아요. 그럼 저희 BL73의 입덕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 입덕 계기가 친구들이랑 그 사랑했다 때 네. 음악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네. 그때가 아마 막방이었을 거예요. 엠카? 근데 아니지. 그 민욱 오빠가 네. 이마에 제 오빠고 네. 네. 이마에다가 막방 이렇게 써서 본 거예요. 아, 그거 뭔지 알겠다. 그 자리였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네.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이 누구야? 입덕을 했죠. 되게 근데 뭔가 사랑했다 때 입덕하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입덕하셨으면 마지막 방송을 보고
거의 1년을 네. 기다리신 거네요. 아, 와, 맞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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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네. 정말 이번 밥이라도... 이번에도 제 이마에 글씨를 열심히 써볼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아, 제가 재민 씨가 말했잖아요. 그 제가 특이하게 해야 된다고 그때. 네.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 이거 조금이라도 이제 좀 눈길을 끌어야 된다. 네. 이마에 한번 써보자. 아유. 이렇게 제가 알게 됐던. 좋았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정말. 네, 이번 활동 파이팅 하시고. 네. 네,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님도 건강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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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번 더. 네. 네. 아, 네. 그 요청을 다음 분 계속해서 연결을 해볼 텐데. 네. 아, 이게 프로필 네. 사진이 보이는데 제 사진을 자꾸 누르고 싶네요. 어, 형, 하지만 나도. 하지만 귀여운 사진. 네. 오. 저 어. 뭐, 무슨 캐릭터죠? 귀엽네. 햄스터 같은. 햄스터 같이 생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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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어, 네. 혹시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여우시네요. 혹시 에? 아, 네. 예. 네. 어. 네, 안녕. 네. 자기 소개 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한. 어, 저는 그 네, 저도 엘스고요. 네, 네. 어, 민호 오빠 되게 좋아해요. 오, 저요? 네네네. 어,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 저 민호 오빠 좋아해요. 어, 한 번 더 듣고 싶었어요. 네. 지금 미소, 아유. 지금 입꼬리가 지금 눈썹 위에 그러니까. 있네요. 그럴 수가 있나요? 네. 그 질문이 저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그. 새 멤버의 매력 세 가지가 궁금한 거 같아요. 아, 진짜 있었네요. 네. 거짓말, 아, 진짜 있네요. 거짓말인 줄 알았네. 어,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어, 저는 그 일단 그 오빠 손이 너무 예뻐요. 아, 맞아. 제 손? 진짜. 어, 자기 손을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귀여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그 목소리 되게 좋고 춤도 되게 아, 잘 추고. 아, 목소리 아, 좋으시죠. 갑자기 나도 목소리 좋은 사람 좋더라고. 미치겠다. 아유. 그러면 그럼 이번 앨범 들어보셨죠? 네, 들어왔어요. 어. 최애 트랙? 네. 최애 트랙이 뭐가 있을까요? 어, 제일 좋아하는 노래요? 네. 네. 저 걸음마. 어, 걸음마. 걸음마. 이유가 있을까요? 그 너무 그 뭐라 해야 되지? 귀에 쏙쏙 박혀가지고. 와, 걸음마 좋죠. 좋습니다. 걸음마. 저희 아빠도 되게 좋다 했어요. 오, 아버지 세대를 아우르는 아버지가 2173의 걸음마.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도 혹시 보셨을까요?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제이민 나왔을 때. 와, 정답이다. 지금 앞에서 도현이가 굉장히 질투나. 아, 진짜 동감해서. 아, 정말 예, 인정하고요. 네. 아니, 제 친구가 도현이 되게 좋아해요. 어, 아, 정말요? 아, 좋은 친구분을 두셨네요. 네, 저도 친구분 되게 좋아해요. 어, 전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평소에 저희한테 궁금했던 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다이어트 그만하고 맛있는 것 좀 많이 먹고. 아,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겠습니다. 네, 살 그, 빼지 마요. 아, 알겠습니다. 엘스님도 그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안녕. 바이바이. 네. 안녕하세요. 저녁 맛있는 거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분? 오케이, let's go.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네.
어. 네, 그 프로필 사진에 제 귀가 귀엽네.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야, 짱. 지금 야. 마침 또 대시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현이 네. 오빠 제일 좋아해요. 와. 아, 오빠, 오빠예요? 에, 진짜 네. 오빠예요? 네. 어, 혹시 몇 년생이세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아, 이제 막 걸음마를 떼신. 네. 너 열었어. 아, 죄송합니다. 어우, 신기하네요. 어, 혹시, 어. 그러면 이걸 또 안 할 수 없죠. 최애 멤버의 매력 이거요? 세 가지. 아, 아, 이게. 도현이의 매력 세 가지. 귀엽고요. 아, 감사합니다. 천재고요. 네. 잘생겼어요. 어.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 아니, 제가 너무 지금 기분이 좋은데,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엘씨님. 귀여워요. 아, 제가 귀엽다고요? 네. 아, 제가... 도대체 목소리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 아니 내가 아 이제 동생분이 귀여워해 주시니까 이게 아, 뭔가 저 손이 떨려요. 네, 뭐랄까 이게 네. 아 어이 저요. 에이, 네 감사합니다. 그 어 아 잠깐만 네. 평소 저에게 궁금했던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귀엽고 그냥 너무 좋아요. 아 어떻게 네 제이민 씨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아니 준 네 제이민 씨와 준서 씨가 어떻게 그렇게 귀여운지에 대해서 대답해 준다고 합니다. 너가? 너가 귀여운 이유를 분석해 달라. 너가 귀여운 이유를 분석해 달라. 아니 아니 본인들이 저희에게 궁금했던 아, 점이 혹시 그렇지만 도현이의 귀여움의 네. 이유를 듣고 네. 싶으실 것 같은데. 네네네. 나도 궁금하다. 어이구. 그제 언어 능력을 상실해버린 도현이. 네. 답변해 주세요. 도현이가 렉이 걸렸어요. 아 이게 아니 다들 이게 진정하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 남들은 대응분 아 이게 아 이게 이상하네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네 안 해본 질문을 하자면 저희 뮤직비디오를 네. 보셨나요 혹시? 네. 저희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하나 꼽자면 어, 저는 그 마지막에 막 안 지하철 기차 네. 아니잖아요. 네. 네네. 뭔가 그냥 뭔가 아 그냥 등장부터가 너무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쭈. 아 그 네. 네.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어 사투리 있으시네요? 네. 아이고 네. 귀여우세요. 야 제가... 도윤이가 이제 어디 출신이신지 한번 맞춰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 어, 근데 그 형이 어디였더라? 난 경상남도. 나랑 비슷한 것 같아? 충청도? 아니, 아, 예, 예, 예. 땡! 어, 충청도는 그 백종원 선생님. 비슷해, 이제 알겠다. 어, 경상도 맞으시죠? 조금 더 자세하게. 어, 경상도 어? 수원. 아니, 경상도 수원이 없어. 수원 경기도예요. 아 그래요? 제가 사실 모르는데 그냥 뭐 본인이 귀여운 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빠가 귀여우십니다. 좋겠습니다. 하하하.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나 제가 걸음마를 너무 좋아해서 삼행시를 준비해 왔거든요. 오, 대박. 저희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걸 이렇게 댓글을 이제 보고 이제 뭐 걸음마 상행 준비했어 이걸 보고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높은데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걸! 걸어봐라! 와, 처음부터! 걸어봐라! I can't get started here, alright! 하나, 둘, 셋, 엄청 열심히 걸어봐! Oh my god, this is abnormal! 고수인데 고수? Like the original, you know. Okay. 하나, 둘, 셋, 마, 잘 건너. 와, 뛰었다. 이틀 막. 와, 저희 진짜. 아, 너무 떨리네요. 진짜 이거는 정말. 아, 이거는 약간 네. 가사의 표지를 해야지. 뿜뿜뿜뿜. 네. 와, 진짜 이거는 완벽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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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 최근에 들은 삼행시 중에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어. 극찬이세요. 아, 내가 이걸 위해 파티를 하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엘스 데뷔에 뭐 엘스 대박. 대박. 엘스 스타송 대박. 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뭐 또 준비하실 게 있을까요? 아니요. 아이고. 네, 진짜 삼행시가 너무 네. 인상 깊어서.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 이번 앨범도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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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이가 더 귀여워질 예정이라고 네. 하네요. 네. 내일 보 오케이. 네? 네. 그러면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 맛있는 거 드십시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빠 사랑해요. 저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 바이바이. 네. 네. 오. 엘스분들이랑 네. 또 대화도 네. 하고 하니까 역시 파티룸 재밌네요. 네.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이렇게 이번 앨범에 대한 엘스분들의 네. 생각을 네. 직접 들으니까 또 남다르네요. 네. 남다르고 네. 또 이제 남도현이 또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도 맞아요. 이번에 할 수 있어서 재밌는데 시간이었고 파트 너무 재밌었고 벌써 시간이 7시 59분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맞아요. 이제 4명인데 이제 또 네. BH 싸면 네. 4인조가 아니죠? 그렇죠. 네. 9인조이기 때문에 네. 되게 방금 웃기다. BH 싸면 4인조가 아니죠? 네. 9인조이기 때문에 아직 남은 5명을 네. 위해서 네. 4인조가 아니고 9인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러날 시간이 네. 돼버렸는데 혹시 이건 어떠세요? 4인조가 아니고 9인조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한번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야? 이게 충청도인가? 아니요. 9인조가 아니오. 그게 충청도가? 4인조가 아니오. 9인조. 이런 거 해봐요. 이 부분 멤버 그 잠깐 그 쉬었다가 그 입으로 들어올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저희가 이제 1부가 네. 정말 아쉽지만 끝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소감을 한 번씩 네. 얘기하고 네. 정리하는 걸로. 오케이. 그럼 준서 씨 한번 다시 얘기해볼까요? 네. 오늘 파티룸을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키게 됐는데 오랜만에 킨 걸 이제 또 컴백 기념으로 또 키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너무 좋고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에 통화를 하지 못해도 이렇게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는 글들 너무 잘 보았고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도 저희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추억 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 감사합니다. 네. 무진. 아, it's wonderful 한 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여러분들 밥 많이 먹고 밥 많이 먹고 잠 많이 자고 행복해야죠 맞죠? 예. 네. 그 기회가 되면 또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 아, 네, 저도 이 파티룸을 사실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팬분들 이제 저희 컴백해서 많은 관심 가주시고 응원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저희 이제 내일부터 음악 방송도 하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서 좀 아쉽고. 또 이렇게 목소리만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기가 되게 흔치 않은 기회여서 바이브 파티룸 할 때마다 재밌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많이 와서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번 오디세이 대시 앨범 활동 열심히 멋있게 할 테니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부에 다른 멤버들이 찾아올 텐데 네. 금방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네, 잠시만 뭐 햄버거 하나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으로 돌아올게요. 네. 안녕. 그러면 타이틀곡을 들으면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틀어드릴게요. 오케이.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녕. 그럼 저부터 네, 네이버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아, 네. 네이버 바이브 파티룸 특별 편성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멤버들 먼저 드릴게요. 빛이 네.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빛입니다. 와. 와. 아, 빛이었구나. 네, 안녕하세요. 도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영서입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요원소상. 안녕하세요. 네. 햇살 미소 한결입니다. 아, 뺏겼다. 뺏겼다. 네,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오. 오. 어, 남도현 씨 목이 왜 그래요? 아. 네, 도현이 이거요. 안녕하세요. 남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도현입니다. 네. 이렇게 유준 씨까지 계셨고요. 네. 어, 일단은 여러분들 1부 때도 뭐 말씀을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말풍선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댓글을 볼 수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소통할 수 있으시니까 저희에 대한 이번 앨범에 대해 궁금한 점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멤버들이 트랙 리뷰를 아주 재미지게 해주고 갔다고 하는데 저희도 네. 한번 한 곡 한 곡 들어보면서 비하인드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ASMR. 첫 번째 트랙부터 소개해볼게요. 노래 플레이. 아아 아, 영수 씨 그만 좀 싫어요. 어우 걸음마 너무 좋죠. 와 아, 걸음마 왜 이렇게 좋아. 빼지 빼지 마 진짜 안달 판단 빠빠빠빠 하나 타임 날 가둬놔. 자 이게 그 네 이해 보십시오. 그 태 태몽이라고 하나요? 아니 네. 그 태몽이요? 그 약간 그 아기가 태어나기 태몽입니다. 전에 네. 네, 그 그때 이제 들려 노래를 막 들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아기한테. 네. 네. 그때 이제 걸음마를 들으면 아기가 좀 힙해지나요 좀? 네, 그러니까 힙해지면서 일어나자마자 걸음마를 뗀다고. 아~ 그런 소문이. 아~ 응애를 아~ 살짝 응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나온지 하루 만에 그런 학기 전 소리 나.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이렇게 하신다고. 엄마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 그 소문을 어디서 들으셨길래? 네, 나온 지 하루 만에. 네, 어제 태어났대요. 어, 네, 좋습니다. 일단은 미직쌈. 어머. 호스트가 오늘 영서 씨가 그 호스트 오, 진행이 조금 깔끔하지 않으시네요. 네. 아, 애기라서 그래요. 어제 태어났대. 응애. 네, 아무튼 저희 방금 곡은 걸음마라는 곡이고요. 네. 어, 와우. 이번 영서 씨가 호스트이시니까 네, 곡 처음 받았을 때 느낌 또 녹음 에피소드 등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사실 제가 노래를 처음 받았을 때 이게 완전 힙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약간 사실 제가 힙한 부분 제가 힙하긴 한데 네. 이 힙함을 노래에 어떻게 녹여낼까? 아... 이 나의 힙함을 힙함을 힙함이 맞죠, 네. 네 힙함을 네. 이 노래에 귀엽다. 그대로 묻어내고 싶은데. 네. 그대로 녹으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지 그 고민을 참 많이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파트를 받았을 때, 아, 제가 이 녹음을 굉장히 잘했어요. 막 한 두 번만에 끝냈어요. 떨어져 보면 쓰나미 해. 여기를 거의 막 한 뭐. 사실 알겠어 아, 잘했어. 저는요 저는 이제 녹음할 때 네. 아, 이게 곡이 너무 힙하다 보니까 녹음을 잘 못했어요. 아 원래 좀 녹음할 때 좀 마이크가 가만히 있고 이제 그 마이크 앞에다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제가 너무 움직이다 보니까 아. 녹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좀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비 씨는 어땠어요? 아, 저요 어, 저는 이제 제 파트 가사 중에 아르마 요 지금 나오네요. I'm on my way.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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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참, 이거 이 파트 한 한두 번 만에 끝냈어요 그냥. 오. 힙합. 찢어 놓으셨구나 녹음실을. 도아 씨는 어땠나요? 저는 이제 이 그 가사에도 이제 게림머 이게 나오잖아요. 게림머. 네. 근데 이제 걸음마랑 이제 이 라임을 맞췄다는 것부터 이제 그냥 아 찢었구나 도현이가 이걸 찢어놨고 듣기도 맞아. 전에 가사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사실 이 노래가 도현이가 만든 노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 뭔가 또 특성이나 그런 거 잘 알고 뭔가 딱 정말 멋있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녹음도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네. 자, 어 댓글을 몇 개 읽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이비인후과 병원을 좀 소개시켜달라고. 아, 귀가 녹으셨다고. 네, 녹으셨대요. 아하. 어떡해. 어떡해. 그러면. 05 이비인후과 대신 232에
그 토스를 들으시면은 귀가 다시 돌아와요. 아, 돌아와요? 그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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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나가 this like Sony POV had a we 나무시 샤번 그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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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하는 약간 래퍼 래퍼가 되는 느낌? 네. 아 근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힙해지려면 뭘 들어야 된다? 바로 토스 토스 아 자, 앞에 여기가 너무 좋아 어? 이거는 어, 아 진짜 미쳤어 이거 노래 에이. 노래를 네. 좀 더 크게 들을게요 저희 아 너무 좋네 에이 혹시 멤버들의 각자 최애곡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예요 토스 저도 이번 앨범 중에는 토스입니다 토스 저도요 오 유준 씨는요? 저는 대시요 아 토스 도하 씨는요? 저도 대시 대시 인스트예요 대시예요 저는 인스트 아오 아니 노래 너무 좋다 지금 다들 얘기할 생각 안 하고 지금 다들 헤드셋으로 음악만 듣고 몸만 움직이고 있어 오빠가 천재다 도현아 그러면 뭐 토즈 노래 좋으니까 뭐 아홉 명 개인별로 커버 하나씩 해보죠 오케이 저는 약간 감미롭게 가볼게요 오케이 산책 느낌으로 네 좋아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목소리에 호흡을 많이 넣어 귀가 녹을 것 같다고 이제 공기반 소리반으로 바꾸실게요 네. 네. 아, 여러분 지금 노래가 크게 들리시는 분들은 아래 음피 버튼 눌러가지고 음성과 노래를 약간 본인의 취향대로 조율해 주시면 됩니다 와 너무 좋아 진짜 토스 토즈를 처음 들었을 때 혹시 어땠나요? 나는 진짜 너무 이게 그 우리가 다 같이 홀에서 앰플에 엄청 크게 해서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너무 이게 막 확 와닿았어 저는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이제 끝까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었던 생각이 아 도현이가 약간 좀 한껏 섹시를 부렸구나 아, 이런 소리 있잖아요 아, 긁는 소리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에 섹시가 가득하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살짝 이 노래 딱 처음 들었을 때 미국에 있는 이제 밤바다에 가가지고 이제 살짝 즐기고 싶은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미국 느낌 저는 진짜 이 노래 듣고 딱 소름 끼쳤어요 뭔가 얼마나요? 그러니까 이게 딱 진짜 늦게 들었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다는 이런 느낌? 토즈가 빌보드 느낌이 난다고 하시네요 맞다. 인정합니다 딱 빌보드 느낌 자 그럼 지금 이 토즈가 이제 도현이 솔로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현이가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도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 아니면 칭찬 약간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서씨 없나 봐요? 아니요. 너무 많아서 이게 뭐 조금 뭐 어떤 말 할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이게 얼마나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혼자 힘들었을지 예상이 안 가서 고맙고 미안하고 뭐 여러 감정이 드네요. 저는요. 정말 대단한 아이고 맞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어리잖아요. 열아홉 살이잖아요. 열아홉 살이 이런 노래와 이런 뭐 컨셉을 만든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밥 사주고 싶네요. 뭐 항상 사주는 거지만 저는요. 영서 씨는 조금 생각해 볼게요. 조금 텐션 낮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영상 편지를 해볼게요. 영상 편지. 네. 영상 편지. 지금 네. 찍습니다. 진짜. 큐. 아 잠시만요. 찍고 가실게요. 잠시만요. 여기 보고 하실게요. 영상이 찍어줘요. 네, 찍고 있습니다. 남들 야 듣고 있냐? 댓글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오거든요 야 니 그렇게 하면 진짜 니 그렇게 곡 만들면 너 내 동생밖에 못한다 너 진짜 신고한다 어? 너 진짜 너 어디에 신고해? 가족관계 증명서에 넣는다 오, 와 이거 청혼 아니야 이 정도면 그니까 동생으로 와. 정도현으로 바꾼다 너 조심해 좋습니다 오 마이 갓. 오케이 도와스이 도와스이. 아 저는 이 영상 노래 편지 이제 들었을 때, 네. 이거 이제 국내 사람들만 들으면 안 된다. 이거는 그쵸, 전 세계 그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건 맞아요. 모두가 들어봐야 된다. 널리 널리 퍼져야 네, 돼요. 네. 이게 진짜 이 노래
그릇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맞아 맞아. 네. 이미 뭐 차트에 있는 노래인 줄 알았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민재 씨는요? 우리 도현이도 이제 정말 이번 컴백에 부담이 많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앞에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을 다 해줬기 때문에 긴 말 필요 없고 식사합시다 남대현 씨. 네, 수고했어요. 좋습니다. 뷔페 한번 갑시다. 네, 뷔페 가야죠. 뷔페 좋지. 자, 이번 이제 두 번째 트랙을 한번 네 들어볼까요? 두 번째 트랙 뭐죠, 영수 씨? 저희의 두 번째 트랙은 네. 와, 이런 곡이 있다고? 하는 와? 곡입니다. 들어볼게요. 네. Let's go. 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대시고요. 지금 대시가 이제 들리자마자 댓글이 거의 뭐 유준이 댓글로 짱 대시 유준. 감사합니다. 네, 이번 대시 정건 얼굴이 진짜 복짐. 알고 있어요. 그거 알면 큰일 나는데.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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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화 파트가 너무 좋고요. 네, 도화가 이번에 난리 났어요. 도화, 나는 너의 파트를 너무 좋아해. 도현 씨 덕이죠, 다. 다 잘생겼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결 이목구비가 내 미래보다 뚜렷해요. 와우. 두렵다고요? 뚜렷해요. 아, 뚜렷하다고? 뚜렷하다고? 뚜렷해요. 아, 두려우면 안 되지. 그죠. 멤버들이 뽑은 뮤직비디오의 최애 장면은?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이 무진 씨의. 아, 내가 알려드려. 아, 거기서. 당겨, 진, 허. 네, 그 부분. 와, 그 부분이 아주 카메라 앵글부터. 맞아, 맞아. 작살 났죠. 이렇게 움직이는 네. 아지랑이 같은 게. 아, 네, 이렇게 딱 당기면서. 네, 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 그, 열차 위에서 달려가다 뛰시는 분 한 명 계시거든요. 아, 그 장면. 한결씨인가요? 그 다른 멤버들이 밥을 드시러 가셨을 때 그 열심히 뛰신 분이 계시거든요. 특정 멤버죠. 혹시 한결씨 궁금한 게 그때 이렇게 뛰어내리잖아요.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혼자? 아, 그때 그 열차 칸이죠. 네. 그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 다른 아, 칸으로. 고장 나가지고 잠깐 고치러. 네. 아, 그 열차 안에 있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아, 위로 가는 게 빠르겠다 해서 위로 이제 내려 뛴 거죠. 네. 아, 네. 그 결이 안무 중에 그 덤블링 안 힘들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발목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던져주시는 분이 너무 잘 던져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듣기로는 도현이가 그냥 형을 돌려버린다고 들었는데 진짜요? 도현이가 아예 저를 되게 안전하게 딱 던져줘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발목 치료를 열심히 해서 이제는 좀 많이 괜찮아져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결씨 원샷 부분 가성 얼굴 대박. 어. 거기 약간 약간 그렇게 표현하죠. 극락. 아. 극락 파트, 극락 파트. 극락 파트. 그 정도인가요? 아니 팬분들 입장에서요. 끝납니다. 끝나고 따라오세요. 제일 최애 파트는요 한결 씨 원샷 부분 가성이 나오는 얼굴 대박 부분입니다. 댓글 그대로 이기시네요. 와, 오마이갓. 이제 댓글에 영서 덤블링 시키자. 영서 가벼워서 잘해. 그러면 이제 뭔가 한결 형이 또 못할 것 같은 날에 영서한테 바로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영서 오늘부터 가서 연습하자. 네. 내일 무대니까 오늘부터 가서 연습합시다. 알겠습니다. 아까 영서한테 따라오라고 한 게 그냥 따라와서 나한테 덤블링 좀 배워라. 아, 그런 뜻이었구나.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 엘스 분께서 저는 뒤집어 뒤집어 거기가 좋대요. 네. 아, 그 파트 누구 파트인데? 누구 파트인데요? 그게 아마도 그 도현 씨 파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아니, 오늘 도현 씨라고 하셨잖아요. 아, 아 맞다. 아, 그래서 도현 씨라고. 아, 네 맞아요. 네. 제가 녹음했고요. 그냥 네 맞습니다. 아, 잘 따라한다. 방금 조금 똑같았어요. 내일 음악 방송에서 저희가 또 엘스분들 처음 뵙잖아요. 네. 네. 음방에서 처음으로 이제 같이. 하는데 약간 소감이 다들 어떠세요? 도화 씨 어때요?
저는 예전에 한번 음방을 갔었을 때가 있는데 관객으로 이제 공방을 갔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멋있는 모습이 저희도 이제 보여줬으면 너무 좋겠고요. 우리 팬분들이 또 응원해 줄 때 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해야 될 텐데 긴장 있습니다. 긴장 엄청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자신을 믿어라. 저는 그 음악 방송 보면은 이제 네. 시작하기 전 시작하고 난 후 끝나고 나는 그 소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좀 깔아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이제 육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아 그쵸. 약간 무대 하면 약간 벅차오를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렇다고 막 긴장하고 막 틀리면 안 됩니다. 죄송한데 전 긴장이 뭔지 모르는데 혹시 그 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형이 매일 하는 거. 저도 설 그거 설명 잘 못하겠네요. 그 제가 잘하는 거예요. 비시 씨는 어때요 내일? 저는 내일 흥국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비시 씨 약간 존스 때처럼 이거 막 흥분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긴장하면 흥분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음악 소리가 노래에 묻히신다고요? 아, 여러분 이게 들어가셔 네. 네. 여기 왼쪽 아래에 음표 있는데 네, 음표 버튼 누르셔서 거기서 소리를 조정하시면 네. 마음대로 편하게 이제 노래 소리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오시는 분들 응원법 다들 해주실 거죠? 오시는 분들 너무 어렵대요 응원법이. 네, 뭐 오늘 밤새 연습하고 오신다고. 이거 응원법을 연습하시다 보면은 박자감이 정말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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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날 거예요. 아마 이거 다 외우신 날에는 이미 래퍼로 데뷔하셔도 될 만큼. 네, 그 목걸이 주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민 한결 유준, 재민 한결 유준, 우리가 무진 무진 주서 영서, 나 뭐였지? 도화빛 도현, 도화빛 도현, 아 모르겠다. 도화빛 도현. 아 어렵다. 맞나 이거? 일단 그건 알아. I don't give a what, what, I just give a shot. 뭔데? 다음은 세나 what, what? 그건 없어요. 너 아니었구나. 대시에서 웨이브 하는 안무가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 다들 응원법 그 영상에서 그 컨닝하는 게 다 보인다고. 아. 아니에요. 그 바닥에 그 막 팔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맞아. 저희도 다 외웠어요. 오 이번 대시에서 웨이브가 극락이라고. 오. 거의 좀 신경 써서 해야겠네. 그거 내일 진짜 신경 써볼게요. 안 썼었어요? 아니죠. 이제 평소에는 살짝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더 신경 써보겠다. 자라나는 안개 속 그 파트가 엄청 좋대요. 아 그거 B님이랑 제 파트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파트의 주인공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아, 여기 근데 나는 그게 왜 더 좋냐면 한결이 형이랑 B씨가 이번에 원래도 운동 좀 열심히 하는 멤버들이잖아요. 몸이 좀 좋은. 근데 약간 그 안무가 이렇게 팔을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근육이 보이는데 광배 와 그 느낌이 진짜 아 아쉽다. 미쳤다.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집중해. 아 너가 했으면 아 그러니까 영서가 했으면 약간 좀 귀여웠겠지. 나의 광배를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근데 그게 진짜 가성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 어려웠어. 이걸 너무 신경 써서 녹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꽤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극락이십니다. 그 영서 파트 중에 그 브릿지 파트 있잖아요. 고음. 아, 네. 같이 거기가 진짜 시원해요. 페어하는 부분. 거의 사이다예요. 뻥 뚫리셨어요? 뻥 뚫리죠. 한번 불러 주셨으면 좋겠다. 아, 불러 주세요. 여기 get it now what you make a ton of you. 그다음에 미러서 그란. 자,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5시 생방송 뮤직뱅크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5시. 파나지 여기가 좋대요. 파나지. 파나지요? 파나지. 발음이 파나지. 파나지. 아. 근데 약간 그렇게 들린다. 계속 더 짙어지는 파나지. 기억하세요? 뻔한 트레이스. 아니 한결이 형이 뻔한 플레이인데 계속 연습할 때 뻔한 트레이스. 뭐 인터섹션 트레이스도 아니고. 이게 웃긴 게. 한결이가 할 때마다 도현이랑 나를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있잖아. 나 내가 근데 그것도 내 파트야. 다 내 파트 가사를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아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히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아, 오늘도 웃었지 너네. 오늘도 도현이랑 보고 웃었지. 차올라가 그 영서 씨도 문제가 있네요. 왜 왜요? 아 발음이요? 네.
뻔한 플레이. 네. 날 자극할수록. 영서 씨 노래 플레이 해주세요. 아, 네. 뻔한 플레이. 아무튼 아, 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팬분이 처음엔 버터플라이를 들으셨다. 버터플라이. 그러니까 영서 씨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근데 원래 약간 그런 거 알죠? 여러 의미를 담아주는 거예요. 이, 이거에 어? 버터플라이인가? 뻔한 트레이스인가? 아, 약간 그 받아쓰기 하기 어렵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궁금증을 얻어내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와와와와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알겠습니다. 영 영선 영어리 영어도 사투리였습니다고요? 어, 아닌데. 블루베리 영어 해봐. 블루베리. Hi guys.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 사장님, 블루베리 스무디 한 잔 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근데 무진 형이 영어에 사투리가 있는데, 진짜. 어, 뭐지? 아, I can't speak English well. I understand, I understand. 아, 이거는 된다. I understand, 아, 뭐지? 아, 모르겠다. I understand. I understood. P.O.B. had a week. 성대모사 핵잘하네. 아, 성대모사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네, 그분 잘할 수 있는데. 저희 그 지난 앨범 작곡가 형 성대모사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뭐 팬들이 아시나요? 뭐. 네, 아껴둘게요. 아껴둘게요. 언젠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 아무도 닮아가던 나. 그 방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만약에 저희 목소리가 안 들린다. 저기 왼쪽 하단에 음표 버튼 누르셔서 그 소리 설정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제 성대모사를 해달라고. 제 성대모사 진짜 어려워요. 나 잘 진짜 어려워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한결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결입니다. 야 정건 안 똑같네. 야 정건 야 뭔가 특징이 뚜렷한 사람이 확실히 우리 멤버 중에서 무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무진이 형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잠시만요, 할 건데요. 영서 씨. 잠시만 기다리실게요. 혹시 대본이 있어요? 어, 제 머릿속에 대본은 있어요. 아... 네. 네, 정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네, 또 어, 다들 없으세요 그런 거 혹시? 아 배우겠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럼 저희를 직접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바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얘기를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네. 화면을 네.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눌러드릴게요. 네, 화면 네. 아래 네. 그 마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권한을 네 요청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네 마이크를 드릴게요. 저희가 네네 아니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그 목소리 들으면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자, 두근두근두근두근. 과연 누가 나가 누가 오실지. 영서 씨가 골라주세요. 영서상이 고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고르도록 할게요. 어, 약간 사실 어떤 분이 저 학교에서 173 홍보해요라고 하셨거든요. 아주 와, 아주 너무 칭찬합니다. 좋아요. 네. 어. 점심 시간에 틀어주세요. 같은 학교였으면 컵떡볶이 사줬어요. 진짜. 와우. 그리고 저 골랐습니다. 네. 제가 빵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아, 빵 사진. 맨날 드시잖아요. 근데. 닉네임에 이름이 귤빵님이세요. 오, 귤빵. 네, 그럼 마이크 승인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아, 셋. 거들 누른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귤빵님. 네, 마이크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제 해제 마이크를 다시. 귤빵님.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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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상도다. 경상도. 사투리다. 아, 아닌데요. 아닌데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네? 서울 사람. 아, 진짜요? 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어떡해. 아, 너무 간단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혹시 노래 다 들으셨어요? 네. 오. 근데 그 전에 자기소개 해주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소개요? 네. 아, 영서가 빵 먹고 싶다고 닉네임 불러줬잖아요. 네. 네. 저 빵 좋아해서 이, 귤빵 맞아요. 아, 귤빵님이시고. 네. 저 어디 살고 계시는지. 저 서울 살고요. 네. 아, 어떻게 너무 떨려가지고. 저희도 떨려요. 거짓말 치지 마요. 또 계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새 멤버가 궁금하세요. 아, 저
입덕 개개는 그 한결이 서바이벌에 나온 거 보고 좋아하게 됐어요. 와, 부럽습니다. 와, 엄청 좋아요. 네. 한결이 형이 매력 세 가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매력이요? 네. 첫 번째로는 엄청 잘생겼고요. 잘생겼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다정하고. 다정하다. 네. 오, 다정하죠. 세 번째는 벌레를 잘 잡아요. 벌레. 근데 제가 요즘 못 잡는 벌레가 있습니다. 어? 매미요? 아니요, 그것도 있고 등이라고. 곱등이 친구. 등이 친구를 못 잡아요. 근데 매미도 알고 계시면 정말 한결이 형 잘 알이네요. 약간 한결이 형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자기 어디 갔다 왔어? 어머나. 어머나. 약간. 아무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어떡해. 아, 이번 활동 너무 잘했으면 좋겠고, 네. 발목 안 다치고, 모든 멤버들 다 안 다치고, 건강하게 활동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예. 와, 감사합니다. 자, 뮤직비디오도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러면,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딘가요? 한결이가 말했던 한결이 기차 달리는 장면? 아, 그럴 줄 알았어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네. 그러면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한결이 형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 뭔가 응원의 메시지 이런 것도 좋아요. 한결아 건강하게 활동 잘했으면 좋겠고 계속 응원하고 있을게. 그리고 모든 멤버들도 다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네, 빵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너무 끝나버리신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빵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럼 다음 좋다. 네, 다음 분 한번 제가 골라볼게요. 네. 네. 저는 되게 평범한 분을 고르고 싶진 않은데 거기서도 마이크 권한을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제가 이제 찾아서 이게 뭔가 마이크를 그 요청을 알려주세요.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하실 수 있나요? 하면 약간 깜빡깜빡 거리시는 분 하고 싶은데. 아까 자 프로필에 떡볶이이신 분이 계셨는데 아니면 그 여기 북을 열심히 치시는 분으로 할게요. 좋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북을 지금 민주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치고 계셔요. 네, 북을 치고 계시나요? 자, 모셔보시겠습니다. 네. 승인하시겠습니다. 네. 네. 북.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여보세요. 지금 잠시 북 튀러 가셨다고. 잠깐만, 근데 저 민주님 프로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할 수 있다. 응. 저 제 카카오톡. 그러게. 민주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독서실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직도 북 치고 계실 수도 있어. 스컬이 뭐예요, 스컬? 아래 마이크 스컬?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음소거를. 음소 회제돼 있는데. 회제돼. 그러게. 신데 혹시 말이 안 나오시는 그런 건가? 약간 아니 말이 안 나? Oh my god. 그럼 다음 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민주님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연결되신 분은 개인기를 하나씩 하세요. 장난이에요. 용서. 그렇게 부담 드리면 어떻게 S분한테 요청이 다 없어요. 요청이 사라지고 말이에요. 있어요. 장난이에요. 요청해 주세요. 아니 근데 그 두 번째 북 잘 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배우님이시라고 그 강아지가 헤드셋 쓰고 계시거든요. 아닌가? 헤드셋이 아니 강아지인가? 네. 창틀? 창틀. 창틀에 있구나.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님.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한 번 더 누르셔서. 네, 마이크 음소거를 해주세요. 네,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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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간단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규민이 팬인 엘스입니다. 지금 그럼 어디서 듣고 계세요? 저 당연히 집에서 듣고 있죠. 자, 그럼 입덕 계기는 뭡니까? 입덕 계기 하면 또 긴데. 자, 사랑했다 이제 공백기 동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랑했다 공백기에 입덕하게 됐거든요. 힘든 시기에. 그냥 이제 TV 보고 있다가 이제 친구가 비일 네. 줄 따면 네. 갑자기 보여줬어요.
근데 멤버들이 너무 어리고 귀여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아하게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규민이의 매력 세 가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규민이 너무 잘생겼고요. 그리고 맞죠, 제가 규민이랑 맞죠. 동갑인데 맞죠. 제가 규민이랑 동갑인데 보니까 너무 어른스럽고 뭔가 생각도 많고 배울 점이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고 일단 본업도 너무 잘해서 너무 좋아해요. 끝! 아, 난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너무 귀엽고 그렇죠. 키도 크고 부족한 게 없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도아 씨가 질문 네. 한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어 이번 앨범에서 이제 최애 네. 트랙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걸음마가 제일 좋아해요. 오 걸음마.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어 너무 중독성이 있고 일단 약간 한 번 들으면 계속 들어야 하는 그런 노래. 오 그렇죠, 맞아 맞아 약간 걸음마 느낌. 아 정확하게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앨범도 나눔하고 있고요. 와 뭐야 이 사람. 멋있잖아. 아무래도 2022년은 BL73의 해가 아닌가. 와. 찢었다. 혹시 내일 공개 방송도 오시나요? 아 아쉽게도 저는 지방에 살아가지고. 아 맞겠죠. 그래도 저 내일 팬사합니다. 오. 오. 오 팬 아 팬사를 오신. 아. 네. 우와. 지방 멀리서 오시나요? 아. 내일 팬사 영상통화잖아요. 아 영상통화로. 전 지방에 있으니까. 멀리 사시나요 혹시? 네 저 울산 살아요. 아 울산. 다음에 울산. 꼭 시간 내서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정말 뵙겠습니다. 어 당연하죠. 꼭 갈게요 이번 활동.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것도 인연인데 도아한테 궁금한 점 네. 하나 있으신가요? 규민이는 이번 컴백을 하면서 마음 먹은 네. 약간 하고 싶은거나 이루고 싶은 게 있는지. 오, 궁금해요. 좋다 좋다. 목표가 있니? 일단 저는 이번 노래도 그렇고 아니 어저께 갑자기 네, 저희 네. 사촌 형한테 또 연락이 왔거든요. 니네 노래가 역대급이라고. 허허. 네, 갑자기 그 평소에 저희 노래 그렇게 막 자주 듣는 티도 안 냈는데.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노래가 너무 좋고 이번에 뭔가 멤버들도 다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뭐 차트 순위를 좀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가보자. 네, 가봐야죠. 아, 당연히 차트 올라가야죠. 네, 이번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목표 꼭 이룰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조만간 또 봬요. 네, 내일. 돼요. 네, 아, 내일 네.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기민 사랑해요. 네, 저도요. 사랑해요. 안녕. 와, 19살 헬스분이셨네요. 아, 동갑이구나, 동갑. 감사합니다. 와우, 이제 한 번 더. 한 번 더, 네. 그 초이스를 해보고 싶으신 분? 건이, 아, 유준 씨가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너무 다들 경렬하게 이모티콘을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아까 북친다는 얘기 하나로 네. 이제 모두가 이모티콘. 형이 마음속으로 이모티콘을 하나 정하고 그 이모티콘을 연달아서 보내시는 분 한번 정해봐요. 근데 이게 제 프로필 사진이 돼 있으신 분을 제가 고르기 너무 민망한데요. 네네 아 괜찮아. 우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네.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아 나 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저게 진짜 맛있어 보여가지고 떡볶이 떡볶이님을 아, 한번 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좋아요. 네 한번 모셔보도록 오, 합시다. 북을 열정적으로 치시고 계세요. 하나 둘 셋 또 또 로제 떡볶이 같아. 그러니까 소세지도 있다. 떡볶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버튼을 두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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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세요? 네, 네. 들려요. 떡볶이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04년생 엘스고요. 혹시 지금 딜레이가 우와.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네, 저는 유준이를 제일 좋아하는데 마침 딱 뽑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딱 떡볶이를 골랐는데 딱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네요, 네. 저희가. 아까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유준 오빠. 네. 아닙니다. 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저는 제 방에서 듣고 있어요. 이 시간대면 딱 이제 집일 시간이죠? 그렇죠. 어머니랑 네네. 같이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 질문이 대시 약간 킬링 파트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불러드려야 되나요, 혹시? 나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저 비지면 아빠 듣기를 거기가 말고 하면서 웨이브 하는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안무가 진짜 또 멋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유진이가 진짜 잘하는데 그 부분을 다들 되게 좋아해주시네. 자, 대시를 추면서 영상 편집하러 갑시다. 저요? 네. 이것도 공개되는 건가요? 제가 영상 편집하는 건가요? 네. 토끼님 우선 이렇게 저희의 이번 앨범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이번 활동도 이제 저랑 저희 멤버들 정말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이거 진짜 찍고 있어요. 잠깐 마음이 준비를 할게. 잠깐. 네. 떡볶이님 저희 이번 활동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예쁘게 봐주시고 네네. 그리고 같이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쌓아요. 좋아요. 네. 혹시 내일 공개 방송도 오시나요? 아니요. 저는 고3이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린 고3이니까 열심히 무대를 하자. 우리 90일 안 남았나? 그러면 이제 보아랑 비씨가 고3 친구들이니까 네. 응원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오늘 네, 며칠 남았더라? 응원. 이제 한 2000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 시간 동안 그렇다. 잘 준비해서 이제 가고 싶은 대학교 꼭 갔으면 좋겠고 네. 떡볶이님 밑에는 항상 제가 있어요. 화이팅! 그럼 떡볶이님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떡볶이님 그 파가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오늘 시켜서 먹은 거예요. 오늘 딱 잠깐만요. 어디 거예요? 떡꾼이네 떡볶이라고. 귀여워. 한 번도 안 먹으면 이름이 귀여운데 떡꾼이네? 나도 들어보긴 했어. 그럼 난 떡꾼이네랑 허니콤 시켜 먹어야겠다. 맛있는 정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네. 네, 나중에 네. 제가 떡볶이 사드릴게요. 오, 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멤버들은 허니콤보 사드릴게요. 네, 민재의 허니콤보 저희 떡볶이 나중에 같이 먹어요. 안녕. 고3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그럼 다음 분을 마지막 한 분. 아, 네. 저희는 55분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55분이구나. 예. 또 이제 안골라보 멤버가 또 B씨죠? B씨가 골라주세요. 저는 고3 우리 엘스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 그러니까요. 고3 엘스 진짜 파이팅이다. 이번에는 한번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까부터 이혼을 걸고 싶긴 했거든. 포기하신 분. 누구? 뽀삐님이라고. 뽀삐님. 네, 뽀식이. 뽀삐님이. 뽀삐.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모시니?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뽀삐님. 뽀삐님, 안녕하세요. 오겡키 데스까? 안녕하세요. 등장부터 심상치가 않네요, 뽀삐님. 뭐야? 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분이 설마 그 개인기를 준비...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팬일 것 같아요? 누구팬이지? 뽀삐면은 뽀삐. 되게 어리실 것 같은데. 뽀삐면은 약간 뽀삐가 강아지 이름 아닌가요? 그럼 유준이 아닌가요? 저는 영서 팬이에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 혹시 나이 맞춰봐도 될까요, 제가? 네. 네. 생각에는 한 18살? 좀 많아요. 감사합니다. 민자어. 21. 민자. 아니, 나이는 사실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의가 아니에요. 네. 지켜드려야 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전화 연결 됐을 때 이렇게 웃으신 네. 거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것도 실례 아니에요? 아, 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웃겼거든요.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어, 혹시 어, 잠시만 이거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방금? 막 메아리처럼.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웃음 참기 챌린지에서 그 웃는 영상 아시죠? 뽀삐님 비슷하신데요? 아 뽀삐님. 네. 영서의 입덕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영서요? 네. 네. 일단 너무 귀엽게 생겼고요. 동의합니다. 아, 그렇죠. 동의합니다. 조금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혹시 아이스크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스크림? 네, 약간 딸기 아이스크림인가요? 아니,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에요. 바닐라요? 아, 돼지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아. 영서 형이 부끄러워져 가지고 딸기 봐. 아이스크림 됐거든요. 누가 봐 누구예요? 바밤바 비비빅 비비빅 그 세 번째 이유도 알려주세요.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그리고 너무 하얘가지고 와 근데 진짜 하얘요. 영서 지금 부끄러워서 마스크 썼어요. 맞아요 빨개졌어요. 아 너무 웃겨. 귀가 빨개졌어. 부끄럽네요. 그럼 영서 씨한테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있으신가요? 저 아까 그 판타지 부분을 아 짙어진 아. 네 짙어지는 팬타지 팬타지 And play. 날 생각할수록 더 짙어지는 fantasy. 와, 피디를 씹어 먹었다. 아, 진짜. 아, 네, 너무 좋았네. 네. 내가 애교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 웃음이 많으시네. 너무 웃겨. 그러면 영서의 매력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로 추릴 수 있으세요? 혹시? 뭐 무한한 게 있겠지만 세 가지만 추려서 세 가지가 안 되면 어떡해요? 아, 오케이, 아니 그럴리가요. 일단 네 노래를 너무 잘해요. 노래 아, 그죠? 노래를 진짜, 너무 잘하죠. 진짜 맞죠. 네. 두 번째는요? 그리고 사투리 쓰는 게 귀엽죠. 어, 귀엽죠. 네. 사투리 안 쓰는데 저런 게 귀엽죠. 아니, 본인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바보같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어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영서 잘하리인데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어요. 저 요즘 다이어트 하거든요. 다이어트해도 먹을 거 다 먹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저희 멤버만큼 영서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저희 멤버? 그래도 다이어트 물음표 4개. 다이어트.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앨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뽀삐님 혹시 내일 공방 오시나요? 전 또 직장인이라. 아~ 열일 하셔야 되는구나. 네. 그러면 다음에 꼭 만나도록 합시다. 네, 꼭 만나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 네, 사랑해요. 안녕. 안녕. 아, 뽀삐님, 뽀삐님 그 약간 아쉬워하는 땡. 네. 맞아요. 약간 흰구가 약간 들어가는. 네. 55분까지 해야 돼서 네. 마지막 한 분을 또 골라주세요. 빨리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도록 합시다. 여기 그 뮤님께서 계속 뮤. 선글라스 멋쟁이 이모티콘을 계속 보내시는데 여기 캐릭터 이모티콘 말씀이죠? 네, 저 은혼.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고. 뮤. Let's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영서 너가 한 거야? 나 아니요. 어떤 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한 거야? 아, 민재가 고향에서 됐는데 전 윤님이 내신 줄 알고. 어, 나도. 아니 얘들아. 어, 왜 저래 민재야. 민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어, 저는 20살이고 애기시네. 저 완전 입덕한 지 조금 됐어요. 한 달 됐어요. 아? 한 달. 와, 시 준비할 때 되셨구나. 너무 궁금하다. 입덕 네. 계기가 어떻게 돼요? 제가 원래 그 K-팝을 안 한 지가 좀 됐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 좀 심심해서 BA173 알긴 아는데 심심해서 도연이 버블을 했다가 이야. 와.
너무 귀여워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생고기 버블을 지금 구독자를 했었구나. 근데 지금 이름 또 바뀌었지 않아요? 뭐야? 모르겠어. 도영군 막 엄청 찾아. 그 버블이 되게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도현이가 여기 없으니까 제가 도현이 목소리로 해드릴까요? 아 근데 저 지금은 유준 오빠 제일 좋아해요. 도현아 미안해. 도무르.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요? 네. 그냥 뭐 무대 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요. 좋아하는 배우가 있나요? 그렇죠. 이현이 사랑이 제일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가만히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네, 그럼 유준이가 지금 해줬으면 좋겠는 거 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유준이가 바로 해드립니다. 네. 잠만 춤춰주세요. 춤춰주세요. 춤도 가능합니다. 버블로 전쟁해드려요. 그래요? 춤춰주세요. 그럼. 춤이요? 네. 잠깐만 나 지금 춥게 노래 좀 불러줄래? 가방까지 메고 있어 지금. 어떤 노래 할까요? 집회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가방까지 메고. 진짜요? 저 대시 할까요 그러면?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제 파트 불러줘요. 피기러. 파이제제 피기러 나파 뒤집어 나파. 거기까지 해주세요. 뭐든 나만 파이트. 다시 할게요. 네. 잠깐만. 카메라 롤. 두 개 다 연속으로 해야 되는 거지. 세븐에. 피키라 나빠 뒤집어 나빠 5, 6, 7에 모든 남아 파이트 오케이. 와우.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네, 지금 네. 실시간으로 올라갈게요. 네. 이거 버블로 방송 끝나고 바로 유준 버블을 구독하시면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저도. 네, 혹시 내일 공방 오시나요? 네, 저 갈 것 같아요. 와! 내일 유준이가 맛있는 거 사준대요. 아, 진짜요? 제가 내일 윤님이 앞에 또 계시니까 정말 더 열심히, 더 강력하게 무대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네. 내일 봐요. 네, 내일 봬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굿바이.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바이. 안녕. 유준 씨. 네. 저희 9시에 일단 우리 이제 끝날 차례니까 제가 이제 오늘, 한번 네, 말씀 함께한 소감부터 네, 이제 네. 천천히 네, 소감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오늘 2부를 이제 여러분들과 엘슬 분들과 함께 했는데 굉장히 또 오늘 또 텐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하루였고요. 네, 다음에도 이렇게 뭐 이런 라디오가 아니어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네. 네, 그때 더욱더 신나는 모습으로 만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호스트인 영서인데요. 오늘 저의 호스트가 되어서 너무 행복했고 다음에도 또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Yes, yes. 다시 만감부. 네, 이렇게 평일 저녁에 이제 또 저희랑 같이 라디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많이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앞으로 이제 많은 활동할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저희 다섯 명 텐션이 나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음반 활동이 시작되니까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널리 이렇게 모두가 아는 BL3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준 씨가 할 말이 엄청 많고 네, 뭔가 할 얘기도 네. 있다고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네네. 바이브 관계자분들 다음에도 BL3 불러주세요. 꼭이요. 또 불러주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많이 불러주세요. 파티룸 또 하자. 와, 저희 또 불러주실 거죠? 네, 방금 작가님께서 네. 엄청 열심히 작가님께서 지금 오케이 하셨습니다. 오케이 사인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제 내일부터 음악 방송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네. 예쁘게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결이 형이 스포를 하나 해준다고. 큰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온다. 이제 이게 1분 남았는데요. 네, 핸드폰 키고 계세요. 9시에 핸드폰을 뭐 지금 다 키고 계실 거예요. 네, 9시에 그 택탁을 들어가서 저희 BL73
페이지로 들어가서 계속 새로 그팀을 하게 되시면은 네. 이제 굉장한 영상이 나옵니다. 큰 거 하나 옵니다. 네, 진짜 큰 거 하나 옵니다. 네. 진짜 엄청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그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아 너무 큽니다. 아, 너무 큰. 네. 여기까지. 아마 K-POP을 아니 연예계를 뒤흔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잖아요. 아 너무 다 얘기했어요. 제가. 네. 지금 다 준 거 거의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9시에 끝이 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마지막 노래는 토즈로 들을까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느낌 있게 끝냅시다. 네, 느낌 있게 토즈로 들으면서 네. 저희 이제 바이브 파티를 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 안녕. See you. SR.